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5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고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이방신과 아스트라롯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할 때에 모든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보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항상 중간에 중보자가 세워져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그들에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 이 미스바라는 의미가 워치타워예요. 파수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세워진 파수대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사이에서 있는 어떤 전쟁에서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파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택한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생명의 나라예요. 백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는 그들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그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이게 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과 악을 판단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워치타워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의에 속하였느냐 아니면 죄에 속하였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이 미츠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6절에 말씀을 했죠. 그들이 그와 같이 다스림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6절이 보니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여 거기에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물을 붓는 행위가 언제 또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단을 쌓을 때에 열두 돌을 세우고 도랑을 파고 그것에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이것이 그냥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붓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레미야 애가를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과 19절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물을 쏟는다는 것은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물을 갖다가 붓고 금식하고 회개한 이것은 주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2장 그 앞절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긴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와서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하고 비웃음을 받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비웃었는가 15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컬던 성이 이성이냐 하면서 그들을 입을 벌리고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비웃음을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영광이 비웃음을 받는 상황이 되어진 만큼 주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는가? 어찌해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도록 이토록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 이런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비웃으면서 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돌아오라. 주님 앞에 어서 돌아오라. 난 예수 믿으니까 돌아올게. 없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욥기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잃고 자기 몸에 고통의 질병으로 친구들의 조롱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섬기려고 하나 결국은 하나님은 온전한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4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걷어들인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러한 죄악을 자기가 벌어들인 거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금식들 많이 하시죠? 자, 금식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느냐? 금식은 마음을 찢는 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음식을 안 먹고 한 끼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세 끼 안 먹고 며칠을 안 먹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한 끼를 금식하면서 며칠을 지나고 그 마음을 찢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금식하는 자세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한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온전히 여호와만을 그들의 주로 섬기고자 할 때 금식을 했어요. 여호와만을 섬기지 아니했던 그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때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땐 금식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랑을 데려감을 당할 땐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면 나는 천국 가운데 거하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는 죽었어요. 이미 죽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데려감을 당했을 때에는 그들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 하는 말씀.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500명의 문도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간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말.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에 전혀 힘쓴 사람은 120문도뿐이었습니다. 장사해야 돼서, 결혼해야 돼서, 뭐 해야 돼서 자기의 많은 이유들로 결국은 다 떠나가고 120문도만 끝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안다 하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어떤 금식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단 한 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터대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하시는 단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재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재앙에서 나를 건지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찢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물을 제단에 붓고 기도한 것은 무슨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라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찢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단 한 분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이 쓰임받는 자인 것을 그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때 불이 내려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엘리야의 그 제단에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 모든 제단을 다 살라버리셨어요.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셨어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한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님 앞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 같고 주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것 같은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약속하신 것이 더디거나 이룰 수 없어서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바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더디 행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도록 주님이 참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어찌해서 이 마지막 때가 이리도 길 수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왜 이것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느냐? 주님은 바로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차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래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츠바의 모이라고 한 것은 이제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물썼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의 심판 앞에 너의 자신을 벌거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치리할 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여호와께 구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 구원을 그들 가운데 베푸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백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이 있다 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안다면 해야 하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하시니 그걸 깨닫게 하시니 그걸 깨닫게 하시니는 바로 우리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구원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도 오지만 책망의 말씀으로도 옵니다. 위로의 말씀은 바로 주님이 인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책망의 말씀으로 임할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진멸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속하지 말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에 나오라 이 말이죠. 그 구원을 구하는 자요 그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도록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주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 그것이 번역본으로 나아가면서는 금식이라는 단어는 싹 빠지고 기도만 써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행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기도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자세는 돌이키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뭔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는 첫째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말씀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부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된 심령 정말 내가 무엇을 기도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면 아멘.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서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심령 완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심령이 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 앞에 그와 같이 나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왜? 마음을 찢었으니까. 십자가에 피가 묻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응답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해줄까요? 사단이 기도응답을 합니다. 예수님만 기도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기도응답을 합니다. 내가 육적인 것으로 기도할 때는 아직 나는 내 마음을 찢은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찢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죄에게 속하 있고 내가 아직도 정욕적인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기도엔 피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 기도를 듣고 사단이 기도응답을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구할 때 물질 사단 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거예요. 어디에 나와야 돼요? 미츠바 앞에 모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 쏟듯이 마음을 찌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고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방백들이 다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부르짖습니다. 8절 말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번제다 이 말이에요.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잖아요. 완전히 태워지는 거. 누가 우리에게 온전한 번제로 드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모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세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중보자는 예수님의 그 피 안에서 연합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가 죽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 안에 속해져서 한 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아까 그랬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에 이르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세운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정말 진실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를 중보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철저하게 심령이 찢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는 완전히 죽어진 자가 되어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번제를 드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번제를 드릴 때 싸우러 왔어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번제로 드려질 때 사단이 예수님과 싸우러 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무너뜨리려고 왔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장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찾아온 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블레셋이 찾아온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지금 사무엘은 번제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번제로 드리셨어요. 그로 인해서 마귀는 진멸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어진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여기서 우레는 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함으로 결국은 사단은 진멸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에 내 모든 의, 내 자,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와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그것을 간구하도록 중보자에게 주신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중보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도를 드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주여 주여 부른다고 예수여 예수여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기도를 드린다는 그것에 너무 중요한 것이 심령을 찢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부르짖음이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바로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20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하는 말이 에벤에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길에서 우리를 도우셔요. 모든 길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얼만큼 내가 믿으세요? 중요한 건 얼만큼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이 뭐냐? 얼만큼 믿느냐라는 믿음은 얼만큼 내가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만큼 네가 내 의가 없고 네 자아가 없고 네 방법이 없고 네 생각이 없고 얼마만큼 육에 대해서 죽고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 심령 속에 전부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으신 왕 중 왕이세요. 주중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티끌도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온전한 주가 우리 가운데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주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3절에서 1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손이 원수를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성벽이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성읍들 그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찾아냅니다. 즉 우리 안에 빼앗겼던 내 심령의 어떤 부분들 또한 내 가정의 어떤 문제들 이러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평화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그 원수 마귀들도 굴복하니까. 우리의 육체의 죄의 사람이 사단이 지배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니까, 예수님 앞에 굴복하니까 내 안에 어떤 죄의 사람도 나를 다시 치고 올라와서 요동케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이 그러니까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사람이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천국에 내게 임했다니까 완전히 이 죄의 사람은 다 없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고 이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버렸다. 아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한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영원히 안 무너져야죠. 무너졌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블레셋군이 일어날 수 없는 아모리 족속이 역사할 수 없도록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온전히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길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을 섬기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없이 육의 사람이 죽고 믿음으로만 산다면 우리 심령은 천국을 이루고 평화가 이루고 악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들은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다스려요? 사무엘이 다스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가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어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다 상달되어지고 원수는 나를 결단코 건드릴 수 없는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금식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은혜 안에서만 있는 자,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몸의 소욕이 다시는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란 말씀을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합니다. 오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의에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능히 이기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지만 전쟁에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당한 고통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길 때에 그들이 참으로 물 쏟듯이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주 앞에 돌이킬 때에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기도를 하므로 블레셋에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고 마귀를 그 십자가에서 대적하여서 그 권세를 멸하셨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수 있고 거듭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의의 종이 되게 하옵시고 더 이상 죄의 몸이 되어지지 않고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